그다음에 CAD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BIM을 한다고 했을 때 BIM을 굳이 레빗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CAD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고수하는 이유를 좀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과 결국은 그분들이 고수하시는 이유들이 단순하게 했던 걸 하니까라는 거가 그냥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경우도 저는 있고. 네. 주변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형님들이 거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아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퀄리티가 좋으면 뭐 한켠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걸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인 회사에서는 굳이 그분들이 넘어가야 되냐 이런 그렇게 거죠. 생각하시는 거가 이제 이해는 된다. 이제 물론 그거를 저도. 어떤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바꿨을 때 그거에 플러스를 알파를 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부분에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아, 저는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경 안쓸수 아, 신경 없어. 안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회사 가면 그거 아, 하고 저거 네. 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에 가서 B라는 회사 가서 툴이 다 달라. 어떤 또 CAD 쓰라 그래. 거기에 맞춰서 그럼 하다가 내 미래를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거예요? 아, 그건 근데 아니잖아요. 그 미래의 문제예요. 이거 무슨 예. 얘기냐면, 레빗을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만약에 뭐 하는 일에 따라서 뭐 정의하기에 내가 나는 레빗 가이야. 만약에 회사에서. 근데 저분들이 CAD를 고수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작업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형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난 레빗 가이야. 그럼 난 레빗을 잘해. 우리 레빗이 미래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레빗을 쓸수 있는 회사로 가던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레빗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CAD 파일로 다 풀어주면 되잖아. 회사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얘기하자 그 캔드 파일로 납품하는 게또 거기 문제 생긴다 그게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점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저도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 있을 때아 SM 마찬가지니까 처음에 레빗 쓴다고 하면서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뭐 하여튼 뭐 마지막 날 누가 그러니까 뭘 엄하게 싱크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남아 많이 남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다라는 표현 뭐하지만 그걸 같이 어쨌든 내 사이드와 저쪽 사이드를 같이 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분 그 이쪽 베이스의 문제점들을 이쪽 베이스에서 야금야금 가는 방법밖에 그리고 없긴 해요. 안 된다고 네. 하면은 그냥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고 어차피 난 레빗 깔고 난 레빗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1년 이내 평생 있는 직장도 아니고.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요? 생리적으로 그냥 아, 저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딱 않아. 한국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긴 싸웠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맞춰서 해주고 내가 믿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내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회사 가지면서 내가 미래 투자 공부를 못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예, 말씀인지는. 근데, 예, 하여튼, 저도 예. 형 말이 이해가 돼요.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회사에 가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월급 받으니까 이것저것 뭐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미래랑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 어떤 미래 공부를 못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이거는 다른 것 진짜, 같기도 해요. 예, 형이랑 근데 되게 저랑. 어려운 부분인 게, 저도 느낀 거지만, 이렇게, 이게 어떤 아니요, 식의, 안 어려워. 이게 어떤 식의 인지 알아? 클리어해. 이게 대다수의 경우는, 예를 들어, 그래, 옛날, 사실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일, 이런 거 갖고 디베이트할 일 거의 없는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CAD냐, 레빗이냐 갖고 막 싸울 아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죠, 저는. 아니,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모르겠어요. 믿고 있는 근데 현실에서는 부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분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쵸. 내가 하고 패러다임은 싶은 바뀌니까. 일이나 어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분들한테 레빗 관련돼가지고 질문 답해주기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다 아, 근데 끝나기 제가 어렵네. 만약에 그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싫잖아. 그 하다가 딱 판단이 될것 같아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럼 딴 회사로 가거나, 저는 캐릭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쉬운 결정은 또 아니니까. 아, 그건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근데 대개 경우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좀더 솔직히. 미래를 위해서 셀피시 해줘야 된다는 게아제 포인트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도 거꾸로. 책임 아안 근데 져. 거꾸로 회사도 그런 책임 경우 안 지고. 거꾸로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일단은 회사에서는 나를 밀어줘.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는 내가 하는 방향이 맞다고 해. 그래서 나는 되게 회사의 방향성이 측면에서 되게 맞아.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모습이 꼴보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 정말 캐드가 자기는 뭐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믿는 건지 모르지만 공부하기 싫다. 나를 도와주지를 않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같이 가지를 않아. 그러면은 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서 일단 안 되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에 맞추거나. 아니 근데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형 그러니까 그걸 굳이 진짜 회사 쪽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캐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캐드 링크를 조금 초반에 많이 허용해줘. 그러니까 뭐 캐드 어쨌든 캐드 작업을 하시잖아요. 캐드를 갖다 레빗으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최종 도면을 어디서 제너레이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어쨌든 레빗이 같이 들어가면 어쨌든 레빗에서 C 세팅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는 걸 갖다가 캐드에서 링크를 하든 그러면 초반에는 울며 겨자 먹기든 뭐든 모르겠지만 그냥 캐드 링크를 조금 더 허용을 해주다가 그 캐드 링크들을 갖다가 허용을 해주는 측면을 프로젝트 진행을 진행될수록 조금씩 그 더 레빗화 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캐드 포션은 정말 디테일 뭐 예를 들어 1 to 50 아래로 말 그대로 뭐 5나 10에 정말 디테일 정도만 담당하게끔 그렇게 점점 포션을 갖다 캐드 포션을 남겨두되 나머지 부분을 가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있긴 해. 저는 여기 이제 질문자께서 주시는 게 아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저희 캐릭터를 좀 중에서도 약간 한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서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굳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형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동의가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하지만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헤어지게 될 마련이고 그 다음에 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가게 돼 있는 거 같으니까 좀 더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전반적인 문제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이거 다 봐도,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아 근데 이게 다른 걸 수도 있는 게 남주 씨가 하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남주 씨가 혼자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아니 근데 저 회사 있을 때나 설계 쪽에 있을 때 설계 쪽에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성세대들이라든지 거기 미리 있던 뭐 팀장님 실장 기존의 수준투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웬만해서는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바꾸고 이걸 바꾸게 되면 내 위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뭐 바꿀 이유를 못 찾는 경우가 아니 이유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캐드 익숙한 사람들은 솔직히 라인도도 똑같거든요. 솔직히 뭐 커맨드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렌더링 같은 경우도 내가 예를 들면 VLA를 많이 써 그러면 그것만 쓰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이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레빗이 좋다고 설득해서 어 좋네 라고 인식했을 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유가 뭐냐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듯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빔 데이터를 통해 어떤 프로세스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기 때문에 빔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죠. 근데 이것도 종교 전쟁이 그런 거. 아 근데 또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저 예전에 다시 얘기한 것처럼 캐드라고 못할 건 없거든.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게 정말 비정형 형태가 돼가지고 3D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캐드에 들어가고 캐드 제대로 되고 캐드에다 리스까지 쓰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만약에 그게 도면을 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때문에 저렇게 된다 뭐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뭐 외부적으로 사실 제일 베스트는 클라이언트가 레빗 뭐 파일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그쵸.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커리어 말고 다시 우리 앞부분 갈까요? 앞부분은 커리어는 아까 다 그냥 짧게 다시 커리어.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거나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래요. 뭐 당연히 지금 뭐 설계사무소 뭐 어디 가면 다 디지털 디자인 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하고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과거에 막 레빗 한다 그러면 정말 무슨 레빗 아저씨처럼 뭐 질문 많거든. 뭐 하다가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안 돼? 그럼 이제 스크린 쉐어해가지고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것만 해주고 그다음 회사에서 트레이닝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뭐 패밀리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시 세팅 도와주고 뭐 이런 것만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좀 이미 어느 정도 올드 제너레이션인 것 같고 최근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뭐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디자인 참여나 이런 부분들의 길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면 특히나 만약에 설계회사, 아키텍 회사에서 만약에 계속 계시는 거라면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본인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레빗을 뭐 잘해서 레빗 관련된 질문을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다? 그거 되게 수명 짧은 거고 당연히 컴퓨테이셔널이나 이런 거 개념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만큼 기존에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돼야 앞으로도 점점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지. 오케이. 한 프로그램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는 결국은 되게 그거 프로그램 이상 이해가 못 되니까 그건 당연히 예, 하고 싶은 부분이 그쪽이라면 그건 맞는 방향성인 것 같고. 무슨 얘기 하다가 또 막 그러면 뭐야 지금 사실 첫 번째로 그래요, 답을 네.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맞아요. 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러그인? 그 두 번째 패러그랍에서 다이나모? 예, 그렇게 코딩 다이나모 파이썬 같은 경우를 선호한다라기보다는 뭘 선호한다라는 거 이전에 그 같이 결국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코드를 과연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이나모 유저가 좀 돼, 만약 프로젝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각자가 다이나모를 좀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기본 베이스를 다이나모에다 놓고 거기서 커스텀 노드를 갖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예를 들어 만들게 되면 만들어서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그럼 C#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대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게 레빗이다 그러면 일단 유저 베이스로 따졌을 때 다이나모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하나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더 뭔가 스크립팅 관련 스크립트 개념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식의 활용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성으로 봤을 때 이게 활용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어떤 형태든 뭐 플러그인 작업을 시키든 여러 가지든 좀 더 지네릭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유저가 많은 게 좋은 게 그만큼 피드백이 많고 그만큼 활용도에 대한 어떤 이거가 어디 이런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정보들이 생기니까 만약에 레빗 베이스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이나모 베이스가 유저가 많으니까 다이나모 형태로 많이 그걸 뿌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을 추리고 거기서 뭐가 좀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런을 했는데 뭐 한두 것도 없이 오래 걸리고 특히나 다이나모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대시보드도 없어가지고 막 멍 때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킬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모르겠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다이나모의 어떤 일정 부분을 컷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커스터마이즈 툴로 만들어 준다던가 조금씩 야금야금 가는 것 같아요. 효율성은 떨어질 때 유저가 많은 것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효율성을 찾아가고 나중에는 그거를 조금 더 지네릭하게 만들기 위해선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드 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실은 뭐 많은 유저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QAQC랑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의 다이나모드 그래스하퍼로 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어쨌든 제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뭐 데이터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 쪽 이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C++나 뭐 C#이냐 파이썬이냐 자바 이런 거 떠나서 하다 보면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빗이든 스케치업이든 라이노든 뭐 다이나모든 뭐 그라스호퍼든 그 보여요. 그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느껴지거든요. 마치 의사들은 딱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이게 다 그 나물의 그 법이에요. 그냥 명령만 바뀌지 사실 그 뒷단에서 뭐가 돌지 그냥 예측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이해하면 그걸 그냥 만들어서 쓰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진입장벽이 워낙 넓고 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당장 내가 뭐 1년 2년 힘 딱 져가지고 하면은 끝나는 문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희찬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레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가든 거기서 거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
신호를 볼줄 알아. 그러면어디든당할수있잖아요. 그냥 그약간바뀌는것뿐이지그펀드멘탈은안바뀌거든요. 내가서울에서먼저했다고부산운전못하는건아니잖아요. 교통체계이해하고있고차이해하고있으면다가능하잖아요. 그단계까지가는게일단은컴퓨테이션디자인한다라고하면은그단계를가는게제일좋고그걸하기위해서는지오메트리라든지그래픽스쪽을공부를해야되는데그거는일단시간이걸린다는거고그리고지금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일단은희찬형이말씀하신결론이랑비슷해요결론이랑비슷한데이제과정은형은이제이쪽사이드에설명해드렸고저도마찬가지로너무어렵다어쨌든 비슷해요비슷한데다이나모나뭐그라스워퍼나아무래도이렇게가장프로토타이핑이빠르게할수있는걸하세요빠르게프로토타이핑을빠르게할수있는거가령이런거있잖아요내가호랑이를잡는도끼로뭐닭을잡을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프로토타이핑이간단하고빠르게끝내야된다그럼다이나모로하세요왜냐면다이나모가제가알기로는그빔데이터갖고오는것도편하잖아요파이썬으로갖고오는것보다막데이터베이스불러야되고막이런게있으니까근데또되게그런경우도많아요그러니까다이나모를하면서제일짜증나는것중에하나는그런경우아마많이쓰시는분들은겪을수있어요이게점점사이즈가커지고모르겠어요그게사이즈문제인지어떤문제인지모르겠는데뭐예를들어뭐그런경우있어요다이나모스크립트되게단순해그리고예를들어몇가지뭐 CSV 파일이나이런걸연계를해가지고데이터를불러오고뭐이런것도좀있어그리고뭐패밀리같은것도있겠죠근데처음에예를들어런해가지고제너레이스를하는것보다처음에딱이거다디스크립션해가지고하고런을해그러면이제처음에이제기본으로백으로해가지고데이터를불러오는먼저읽어올거아니에요그리고나서다시커넥을한다음에런을하면훨씬빠른경우도있어요그러니까토탈시간을따졌을때다연결해놓고눌러가지고데이터불러온다음에프로세싱이진행되는거라노드끊어놓은다음에데이터만먼저불러오고그다음에런하면얘가불러온걸다시불러오지않고그건이제불러온것같아요다이나모가뒷장에서어떻게도는지그러니까그것때문에저거하는데어떨때는1분만에되는게어떤게20분대도안되고이런경우가있는데그런거겪으면그거에대한좀원인을계속좀집약모르겠어요저같은경우는집착해가지고찾아가지고예를들면그라스워퍼같은경우도컴퓨테이션이헤비한것들은일단데이터칼큘레이트한다음에그거를데이터를댐으로가담은다음에그거를그냥인터널라이즈인가시키면되거든요그런팁들이있는데어쨌든이야기를이제계속하면은다이나모로일단은시작을하고하시고그다음에이제파이썬으로넘어가서말씀하신것처럼지네릭한거있잖아요일반적인사항들그런것들은이제코드로짜놓는게편하죠그리고이제이런부분들이계속반복되다가우리가이제뭐협업그러니까협력업체라든지아니면다른팀이랑협업을할때파일자체를나누기가쉽지않을때그때이제제로터치로인플루멘테이션해가지고플러그인형식으로갖다배포해도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제개인적으로는저는코딩을선호해요코딩이훨씬빠르고편하고그다음에커스터마이즈가훨씬더좋아서다이나모라든지그래피컬인터페이스별로안좋아하거든요정신없고볼때마다머리아프고그래가지고저는파이썬을선호하고그래서그렇게나누면될것같아요다이나모를시작하고파이썬으로그지네릭하게만들고그다음에이걸플러그인을나눈다그러면은제로터치에서 C# 으로하는게좋을것같고엄밀하게이야기하면다코딩으로하는게사실제일좋죠그쵸그러니까그맞아요그제일좋은데그냥아까말한것처럼포인트는이게그냥많은사람이결국은이제쓰라고만드는거니까그거를갖다가조금더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그리고약간저도솔직히개인적으로본것도있어요다이나모나이런것들을사람들한테더쓰게끔하면서그런쪽으로좀계속이끌어가기위해서그냥굳이그렇게안해도되는데프로젝트에서여기는이렇게다이나모로이제이런것들을만들겠다라고하면서뭐예를들면뭐런치세션이나이런것들하나씩만들어놓으면은사람들이이렇게모이잖아요근데그러면그사람들을이렇게속된말로좀개몽할기회도생기고그사람들을좀끌고가면뭐제일좋은거는그사람들을다같이끌고가서그런플러그인을개발하는데동참하게끔하는거를다같이가면훨씬제일베스트죠근데지금은그냥사람들이고고그것들그리고몇가지그런자잘한것들은본인들이이제다이나모를조금조금씩쓰려고하니까거그를한번보고그거에대해서조금더만들어주고그러니까약간매니지먼트측면에서는많은유저들이할수있게끔대신에이제디벨롭측면에서는효율성있게끔그러니까그트랜지션이중간에이렇게어느정도그게쌓이고요거는딱우리가플러그인을해서전사적으로쓰든아니면여러가지상측면에서써야되겠다그러면딱그플러그인개발로가고그렇게많이하는것같고본인이지금같은팀에이런역할을하시는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이거를 지금 혼자서 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팀 안에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협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갖다 나누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한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빨리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그냥 한 10년, 한 5년. 아니 그게 바꿔 잡고. 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게 그 회사와 여러 가지 같이 일하는 환경의 문제고 그런 업계의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완벽하게 테크놀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설득을 하든 아니면 막 뭐 물건을 팔든 이게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서 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컴퓨테이션 네, 코딩이라든지 뭐 지오메트리 부분도 그렇고 이게 단순하게 뭐 1년 2년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왜냐면 주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계도 해야 되고 뭐 빔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좀 넓은 호흡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높아시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후배들 상담 많이 받아봐도 제가 제일 많이 안 되는 거는 환경 탓이거든요. 왜냐면 환경은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냥 환경 탓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더 다른 솔루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환경 탓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미래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죠. 한 10년 뒤에 거울을 바라보고 나한테 정말 환경 탓이 이래서 과연 그걸 못했냐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다 내 안의 문제니까 그런 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던지고 되는 부분들 찾아서 최대한 이렇게 예 어쨌든 전쟁이니까 맞아 아니 그게 기회가 그냥 마지막으로 다 똑같은 일 또 하자 그러는데 만약에 그냥 오늘 나의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마무리를 내 커멘트 마무리하면 이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아까 CAD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비슷한 관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져 지금 이번 주에 내가 겪은 거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연휴 동안에 그때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디벨롭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디네이션 관련된 게 필요했어요. 프로젝트 복잡하니까. 그래서 레빗이랑 네비스워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비스에서 나타난 여러 클래시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것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네비스와 레빗을 갖다가 쉽게 일하게끔. 네비스가 뭐예요? 네비스워크라고 이제 뭐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모델들 컴파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리뷰하는 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파퓰러한 PDF 같은 건데 3D 버전 그런 식의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제 근데 네비스에서 여러 가지 그런 클래시 테스트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이제 그걸 리포트를 만들고 이제 레빗에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모디파이를 해야 된다면 그 인터페이스를 좀 쉽게 만들려고 네비스에서 예를 들어 또 하나 플러그인 얘기하면 오늘 만든 건데 네비스에서 만약에 그 뷰를 만들고선 그걸 갖다 이제 레빗으로 넘기려면 뭐 스위치백이나 이런 형태의 기존의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만들었어.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툴들을 뭐 뷰 뭐 트랜슬레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트래킹도 하고 히스토리도 점검하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요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레빗스토라고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빗스토라는 것과 약간 네비스워크의 뭐 그런 역할도 하면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코디네이션에 좀 툴들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코디네이트 하는 거에다가 막 태그도 달고 서로 간에 리얼타임으로 막 서로 그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빗스토라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개발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펑션들을 내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만든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지금 릴리즈가 돼가지고 나온 커머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네비스워크 베이스에 내가 개발한 플러그인을 할 거냐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해요.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아니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건 아닌데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레비스토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그룹 집단한테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 경험이 있는데 뭐 괜찮았다. 물론 다 자기 경험에 의한 거지만 나는 나름대로 네비스워크 베이스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한 뭔가 다른 그런 커스터마이즈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서 과연 이 두 가지를 갖고 뭘 쓸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약간 지금 사람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내가 이걸 테이블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디스커션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제 오늘 내가 계속 한 거는
이 앞에 그 네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제 했던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다 속된 말로 이제 찌라시를 만드는 거야. 이거 이게 좋고 이런 장단점 장단점. 레비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프로바딩 해주고 있는 여러 펑션들의 장단점 장단점. 뭔가 훨씬 더 내가 제가 개발한 것보다야 이쪽 부분들이 훨씬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나 여러 것들이 더 뭔가 그런 게 있죠. 뭘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지금 실무에서는 레비스토어를 지금 확실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써봤다라는 그런 그룹들이 이거 갖고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입장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거 이거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고 네? 하고 해야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플랫폼이 바뀌니까 이거를 리뷰하는 네.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데 레비스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리뷰 플랫폼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레비스토어를 갖다가 쓸 것이냐 이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희 그건 형이 이제 가령 장단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내가 이 레비스토어라는 거에 대한 게 리미테이션이 이러하니까 이거를 갔을 땐 이 리미테이션을 우리는 커스터마이즈된 툴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프로덕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 근데 이제 그죠. 내가 얘가 내 얘를 한 번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본 적이 없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하고 나의 지금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얘로 가는 게 난 좀 편하잖아. 왜냐면 내가 모든 거에 대한 트러블슈팅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내가 트윅할 수도 있고 아까 예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내가 나도 항상 얘기하지만 얘가 더 완벽한 부분이 있으면 난 굳이 얘를 고집하고 싶진 않아. 그 단계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 이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얘를 더 인핸싱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싶지 얘와 계속 컴퓨팅 하면서 나 시간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개발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이 프로젝트 끝나기 위해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툴로 쓰고 끝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겼어. 코먼 에어리어가 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이거를 계속 딜링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거냐. 저는 만약에 형님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레비스워? 모르겠어요. 레비스워크스라는 게 있고 레비스 레비스토라는 어쨌든 그게 걔 회사에서 주는 차원이 프로그램에서 주는 프로바디 되는 걸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면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만약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100% 맞죠. 근데 지금 네. 이 그 저쪽 사이드 다른 쪽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매니저는 얘를 지금 밀고 싶은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부분이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거를 해서 지금 내가 월요일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를 푸시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되게 그냥 나열을 해놓고 그냥 봐야 될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뭐 얘를 디벨롭하는 거는 뭐 일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신한 게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데 내 욕심은 내가 왠지 뭔가 모르는 분야가 생기니까 나는 오히려 그러면 얘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내가 매니징하는 측면에서는 얘를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오히려 알고 싶은 것도 있어. 저는 이게 뭐 맞진 않지만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저도 야 이거 기존에 라이브러리 있잖아. 이거 갖다 쓰면 더 빨리 하잖아. 그도 주장인 거야. 빨리 하잖아. 그리고 왜 리인벤팅 힐을 하냐. 왜 바퀴를 재발명하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것만큼 더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냐.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싫다 그래요. 왜냐면 첫 번째,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쓰면은 뭐가 나와 보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때 시간이 그래프가 저기 그려놓은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처음엔 빨라지죠. 근데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프롬 스크래치로 만들 능력이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속도가 누구보다 빠를까요? 물론 처음에는 느리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이런 얘기 했거든요. There is no black box in front of me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앞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제가 만든 툴은. 왜냐면 다 아니까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뭘 갖고 쓰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오만가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개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정석대로 개발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오만가지 트릭에 대해서 우연과 우연을 만들어서 뭐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뭔가 툴을 만들고 할 때 이 툴이 어디까지 쓰일 거냐. 근데 그냥 쓰일 경우에는 뭐 니즈가 그 뭐라 얘기해야 되지? 사용자 원하는 대로 해서 주면 끝인데, 이게 만약에 회사의 어떤 플래그십 프로덕트가 되고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처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따라갔다가 개고생해요. 진짜로.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지는 책임 안 져요. 된다면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그 후부터 어떻게 개발하냐면 그냥 다 잘라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리고 너 나중에 이런 거 할 거 아니냐고. 그런 계획 없는데? 그래? 그럼 과거에 너 이런 거 있었지. 그때도 이런 계획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건 말장난이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디렉터나 사장단 몰라요. 그 뒤에서 어떻게 도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고 맨싱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약간 오프타픽이긴 한데, 그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양날의 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예, 워낙 그 논쟁적인 부분들이어서 나는 약간 그리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걸 항상 좀 좋아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형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게 프로그램 배우지 마시고 코딩하세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역할이 뭐 딱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툴 써도 다 스크립팅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훨씬 편해요. 아니 뭐 네. 근데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하냐면은 저가 지금 하는 방식인데 뭐 레빗, 라이노, 마야, 다이나모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오메트리 데이터 다 짜잖아요. 그럼 다 벡터라고 결국에는. 그럼 얘네들 내가 하나의 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도 어떤 플러그인 딱 클릭하면 이게 데이터가 외부에서 돌잖아요. 그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친다면. 왜냐면 거기 안에 플랫폼에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빗에서 이렇게 커버가 들어왔는데 슬라이스가 안 짜니 그 지오메트리 엔진의 문제거든요. 근데 갖고 나와서 내가 내 엔진을 한 다음에 아웃풋만 쏴주면 끝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 아웃풋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아키텍처를 디자인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 쪽으로 나간 건데. 그래, 내가 그레벨이 아이디어가 아니야.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거야. 아이디어가 네.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현실 소프트웨어는 네. 공부하면 네. 계속 없어지고 근데 하니까. 근데 그래요. 현실에서는 이제 뭐 나를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도 당연히 베스트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쪽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가장 우려되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가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갖고 가는 책임인데 그쪽에서 어떤 예를 들어 A라는 지금 만약 내 당장 월요일에 그 레비스토라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쓰자고 해. 그래서 내가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네. 문제가 생겼어부터 다시 네,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제 그렇게 가. 근데 예를 들어 얘로 했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내가 모든 걸 다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좀 고민이 되는 거야. 과연 내가 이거를 가끔, 과연 끝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고민해서 주말 동안에 아까 그 레비스토를 좀 딥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 것도 좀 있고, 거기서 좀 문제점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항상 뭐 그런 식의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서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항상 싸워. 그래서, 아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 나 파워포인트, 하루 종일 파워포인트로 막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막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미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까 질문해 주신 분도 뭐 캐드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뭐 원론적인 거가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클라이언트 대하듯이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뒤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변화가 없으면 돌이켜봤을 때 아 내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가 좀더 셀피시하게 미래의 나한테 조금 더 그 경험적 측면이라든지 지식적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소모적인 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면 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햄버거 부쳐. 그러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10년 늦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조금 저는 좀 셀피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또 거기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옛날에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그 있던 게 아 내가 내 방식을 보수하는 거 좋은데 아니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에서 아니 만약 매니저가 되는 측면이 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저 사람의 얘기를 또 어느 정도는 또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게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수용을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순간도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근데 로마법을 따르는데 그 로마법을 하여금 내 미래 그러니까 나 로마에 있다가 올 거거든. 예를 들면 뭐 영국을 가거나 한국에 올 거거든. 어디를 갈 건데? 한국에 올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가 로마법에 가가지고 내가 20대를 다 보내고 왔어. 그럼 20대 동안 황금 같은 시기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로마법이 그걸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거냐고. 그럼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난 그 어쨌든 내가 손해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최대한 협업을 하고 해야죠. 그럼 집에 와서도 시간 많을 거 아니에요. 혼자 랩이 공부해도 되고 스터디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회사를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고 방법은 많으니까. 하지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 싸우는 대로 에너지 소비하고 나는 공부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옛날에 그 루틴을 반복한다 하면은 5년 뒤 10년 뒤에 나한테는 얼마큼 내가 떳떳하겠냐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그쵸, 거지.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형 알잖아. 회사 생활에서 남는 게 뭐예요? 경력밖에 없다니까요. 경력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 해서 끝. 진짜 저게 아니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 거 챙겨 나와가지고서 커리어 관리해갖고 형처럼 이렇게 회사도 점핑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터레스트를 찾아서 가지 않으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저는 그 노파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문제점이라고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틀들을 맞춰서 가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틀을 이렇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너 뭐 예를 들면 내 흥미가 뭐니? 야 너는 뭐가 정말 좋니라고 물어보면 애들 대부분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 직업군을 이야기해요. 자 이걸로 비디오 놔드리려고 브레인스토밍까지 해놨는데 한 몇 개월 전에 해놨는데 직업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군이 자기 꿈이 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는 뭔가 만드는 거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로 만들고 컴퓨터 건축 그래서 건축도 한 거고 그래픽스도 그렇게 한 거고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뭔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계속 이렇게 저걸 해오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 심지어는 제 조카를 봐도 너 11살짜리 꼬맹이한테 같이 피자 먹는 것도 물어봤죠. 난 의사 될 거야?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딱 그거 왜 될 거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벌잖아. 딱 이런 식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건축학교라든지 가봐요. 젊은 친구들. 너 뭐 할래? 다 건축사다고 열심히 건축사다고 그 다음에 뭐 알잖아. 뻔한 그 답들. 예? 뭐 하고.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거기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빔을 개발하고 빔을 공부할 때도 성향과 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거의 90%의 어떤 인력들, 건축가들, 학생들이 걸려 나가는 것들이 다 그거라니까요. 저도 한국 돌아가 봐요. 애들 설계하는 애들 보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한국 시장을 몰라서 그래. 내 친구들 뭐 한 10년, 20년 한 애들 보면은 막 진짜 그냥 좀비예요, 좀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회사 나가서 주말 나가서 야근해주고 일해주고 도면 주고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기보다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냥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랐냐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다 가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왜 형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이게 그냥 현실과 이상해. 현실과 이상이고 그분들도 항상 가슴에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뭔지 알겠죠. 쉽지 않아요. 근데 뭔지는 알겠죠.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런 변화가 뭔가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그런 변화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있어서 모르겠어.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주지시켜주고 싶다 이거잖아요. 선배로서.
뻔한 거. 한 발짝인 거 어때? 내 주변에 보면 원래 가던 메인스트림에서 한 발짝 살짝 옆으로 간 친구는 거기서 계속 다른 그 발자국이 없는 데를 찾아가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데, 그냥 메인스트림을 계속 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을 나가는 게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내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멍 때리고 그렇죠. 다닐 수만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얘기하는데 나도 맞아. 나도 내가 남주 씨를 맨날 만나면서 느끼는 에너지는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도 나 스스로 평가하기에 뭘 해보려고 하고 왔는데도 그렇지만 남주 씨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이 일로 가긴 가되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한 발짝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할 뿐이지.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기보다도 저는 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 한 길이 시대라든지 내 관심사가 계속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더 그게 구체화됨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냥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들 안에서 내가 거기다 위탁해서 간다는 거는 너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지? 좀 이렇게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회사를 다니고 정규적인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을 갔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뭔가 쭉 가냐 안 가냐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는 예전에 그 동세형이라고 그 형이 옛날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뭐 K대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학생들의 90%가 90%는 좀 그렇다. 7, 80%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한대요. 바로 공무원 건축 할 생각도 안 돼. 건축과가.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그런 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 멘탈리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투력. 그 한계 참 그 한계 예를 들어 남주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 있어서 가만히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아키텍처에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 있었을 때보다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더 나아졌다. 뭔가를 하면서 계속 나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아진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는 꿈을 꾼다 이런 걸 떠나서 속된 말로 돈이라도 더 번다 이런 게 생기니까 추진력이 되는 건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레드오션이야. 그럼 사실 이런 추진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저는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 가르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있는 곳 항상 레드오션이었어요. 항상 레드오션. 프로그래머도 레드오션. 다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레드오션에서 싸우면 당연히 피 터지겠죠. 저는 항상 뭐였냐면은 안 싸워요. 왜 싸우면 지니까. 제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컴피티션 해갖고 올라온 그런 정말 똑똑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 부딪히면 지거든요. 전 어떻게 저 안 싸워요. 안 싸우면 어떻게 안 싸우냐면은 항상 전 그래서 다른 것들 애존해요. 애존. 예. 저도 설계할 때도 저는 옛날 설계했을 때 그때 저는 그 3DS R18인가 알죠? 맥스 넘어가기 전에. 저는 그때부터 그 CAD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전 공고 때 건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 레드오션이네. 그러면 이 레드오션에서는 힘드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애존하는 거예요. 애존. 여기 회사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였어. 똑같았어요, 형. 여기 와서도 제가 해서 결과적으로 잘 된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서도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과연 내가 어떤 것들 애드해야지 될까 안 될까? 제가 10번 시도해가지고 7번, 8번 다 안 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진짜로. 그 중에 한두 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해서 또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게 진짜 남주 씨가 그래서 내가 되게 크게 보는 거는 그게 에너지인 게 내가 애드온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어떤 엑스트라 아워나 엑스트라 시간 뭔가가 됐든 찾아야죠. 그걸 거기다가 내가 기존의 것들 한 다음에 추가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에너지의 원천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어렵다. 그래 야 괜찮아 하고 딱 하면은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었는데 확인 받은 거야.
아, 괜찮아. 전 이거를 경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이제 젊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양한 말들을 던져주는데 이 다양한 말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릴렉스보다도 좀 더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형이 얘기한 거 100% 동감해요. 그리고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가 좀 더 자극적일 수 있을까? 그래, 자극해서 그래. 다른 박질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 나도 지금 남주 씨 얘기 들으면서 나도 또 그래. 나도 그런 걸 좀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또 한다. 저도 그래.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안 돼요. 저도 계속 제 스스로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코딩 뭐 프로그래밍 디벨롭먼트 이거 언제부터 했을 이런 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진짜 형편 없었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보다 한참 떨어졌었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 걔네들은 지금 하다가 제가 더 잘하겠죠? 그런 부류들보다. 뭐가 다른 거냐면은, 저는 좀 무식하게 계속 연습량을 계속 누적시켜서, 애즈온 해가지고 계속 다른 걸로 계속 끌고 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사람들은 쭉 하다가 자기네 시장에서 여기까지니까, 고만하거나 여기에서 다른 거 해봤자 해서 뭐해 다시 왜 너 리인벤팅 휠해 너 왜 그거 해 어차피 저기 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해가지고 다 스탑이라니까 결국엔요 거기가 저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아니 그래 말 좀 그래.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아니 근데 맞아요 되게 처음에 특히 딱 어느 정도 그런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말한 것처럼 나의 에너지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불평을 하거나 나의 지금 현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며 거기서 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거가 다 되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먼저 판단한 후에 그거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주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내 스스로 봤을 때 그래 나는 저 정도의 원동력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면 일단 마인드부터 바꾸고 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절대 형,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제 주장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순간 뭐가 전제되냐면은 언젠가 그만해요. 그냥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이미 딱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날 저 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형. 그 예를 들면 우리 20대 때 형 게임 같은 거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오락은 하여튼 어쨌든 저는 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막 맨날 우리 때는 PC방 가가지고 야간 정액 끊으면은 4,000원인가 내면은 8시간 정도 했거든요 새벽 시간에 저는 그거 할 때는 애들이랑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했거든요 이거를 오늘 8시까지 근데 9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 아니라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 놨지만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제가 맨날 코딩하고 작업하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는 하다가 지쳐서 안 하고 이렇게 쉬거든요 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고 재밌는 펀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아 이게 이거는 연결되고 저거 되면 요거 이건 이게 풀리고 저기니까 저게 되겠구나 아 그럼 이거 하면 이거 재밌겠네 그러면 이미 그때 에너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다 써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라고 왜냐면 진짜 막말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시작한과 동시에 이건 지치기 마련이에요 모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내가 예를 들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쉬려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놀러 왔어 형 우리 게임하자 해서 하, 그래 5시간만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은 저 5시간만 계속 봐요 아 3시간 남았네 2시간 남았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똑같은 레빗을 공부한다 그래도 아 10시간만 오늘 이 책 다 봐야겠다 보다가 지쳐버려요 그냥 내가 레빗을 아 이걸 하게 되면 아 만약에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것들 보여주고 하면 기존에 이런 프로젝트를 바꾸고 패밀리를 만들어 갖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주면 회사 차원에서 뭐 이런 것들 주고 만약에 회사가 날 프로모션 시켜주면 난 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회사한테 이런 작업들도 해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들 딱 그려놓고 되게 재밌겠네. 한번 해볼만하네. 한번 해보자 이거. 회사는 회사 일이고 이건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한번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를 한 3개월 동안 해보자. 이 중에서 하나둘씩 연매가 나오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게 재밌는 거야. 재밌고 이건 더 이상 뭔가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도 많잖아요. 할 일 되게 많거든요. 전 컴퓨터 항상 두 대씩 갖고 다니거든요. 그때도 저도 유튜브 할 때도 이거 언제 올려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전 이 생각만 해요. 아 이거를 만약에 형이랑 이렇게 얘기한 것들 잘 아카이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어쨌든 간에 건축은 항상 간에 수긍 것이지만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피해서 듣고 그럼 이 친구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얘가 또 다른 변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그 작업들을 했지만 시간 5년 10년 지났을 때 건축 인더스트리에서 적어도 이렇게 저만한 정도는 이렇게 찍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비디오를 편집을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남수씨가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층 약간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게 뭐 업앤다운이 있을지언정 되게 그런 포인트에서 본인이 그거 아니면 본인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지. 그 찾았죠 저도. 그러니까. 예. 네. 저도 그거를 찾으라고 챌린지를 한 거예요. 저 후배들한테도 그랬고. 그래,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형도. 형도 말은 안 했겠지만 형도 아마 20대 미국 처음 오셔서 회사이고 여기까지 올 때 그런 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결혼하면 달라지겠죠. 애 놓고 하면.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에너지를 확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되지 않나. 그래 맞아요. 나도 그러고 보면 딱 처음에 이쪽 일을 하면서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속된 말로 나는 일반 막 캐드 치고 있는 사람들 아키텍트들 보면 야, 씨, 또 하버드 GST 나오고 뭐 MIT 나와가지고 캐드 치고 앉아 있냐, 뭐 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막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갖던 적도 있죠. 있었고, 스티커 평생 해봐라, 결국은 뻔하고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계속 달라질 거야. 그래서 막 내가 하는 거 뭐 이렇게 써. 근데 지금 와가지고 딱 어느 순간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뭔가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은 선택을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뭐 이렇게 뭐 연봉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때가 또 있기는 해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연차가 되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친구들도 지금 뭐 스튜디오 헤드가 돼 있다던가 뭔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또 이게 뭔가 그렇게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별에 사는 다른 물리학을 갖고 있는 천체들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어떤 형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형이 어떤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근데 이 스토리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해서 뭘로 왔고 마치 과학에 따르면 지금 21세기 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단세포 식물부터 이렇게 진화했다 치잖아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형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고 그거를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를 고민 안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깜짝 저 후배들이 얘기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그냥 대학교 가야 돼서 왔고 그냥 이과 문과 정해서 그냥 정했고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냥 카더라 이게 좋더라 하더라 이걸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와서 돌이켜 봐서 잘 풀린 사람들은 좋은 거고 그냥 거기에서 딱 스톡 돼가지고 있는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만족해서 또 삶을 찾고 또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적어도 내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5년치, 1년치, 뭐 3년치 이렇게 실무에 가면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가잖아요. 이 경력이 다른 경력을 쌓고 이 경력이 다른 경력을 쌓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나란 캐릭터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들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기 때부터 어떤 좀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쭉 디벨롭을 해오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20대이지만 30대, 40대 사람들한테 컴퓨터 할 수 있거든요. 일관성을 갖고 어떤 계속 디벨롭을 해오면 경력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판단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레빗이라든지 컴퓨테이션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듣겠지만 결국에는 형이 생각하는 레빗,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을 동일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갖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빌드업을 하는 자기 캐릭터를 이 세상에 살기 위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행을 갈 때 이제 쓰겠죠, 무기로.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왜 자꾸 레드오션으로 다 기 들어가냐는 거죠.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좀 뭔가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한 상황들은 다 우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잘된 것도 만든 거고 잘못되고 되게 안 좋고 뭐 답답한 환경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거기밖에 못 간 거고 내가 실력이 돼서 거기밖에 못 한 거고 다 그렇게 귀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것들의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20대, 30대 각각의 10년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환원시켜서 그걸 팔아먹냐, 그게 제 생각에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빔도 그렇고 레빗도 그렇고 컴퓨테이션 다 필요 없어. 결국에는 돈을 그래. 내가 즐겨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형이 이제 그런 쪽 일을 하시지만 정말 희소해. 정말 희소해. 형이란 캐릭터가. 그래서 지금 트램블에서, 얼업에서 트램블에서 스카우스 어떻게 해간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희소해가지고 막 구글이나 막 진짜 막 정부에서 스카우스 해가지고 점점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희소하기 때문에. 맨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쪽 인더스트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쪽 인더스트리를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무슨 얘기라서 나도 진짜 남주 씨를 만나면서 맨날 듣는 얘기는, 제가 내가 항상, 물론 지금 회사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냥 조직에서 나에게 어떤 그 나도 모르는 조직 내에서 나의 목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 내에서 나의 목표는 그냥 맨날 남주 씨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냥 그건 회사의 목표인 거지. 그게 나의 어떤 그 인생의 목표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속된 말로 막 회사에서 좀 더 잘 보이든 뭐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의 목표가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남주 씨를 만날 때마다 좋은 에너지 받는다는 게, 그냥 이거는 이거라는 걸 한 번씩 깨우쳐 주는 거. 근데 이게 또 무슨 마치 주일날 교회 갔다가 너의 인생은 이게 아니다 뭐 이러다가 그 말, 너의 인생은 십자가지, 너의 인생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또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의 뭐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되게 어렵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주 씨가 말한 것처럼 남주 씨 포인트, 내가 이거의 즐길 포인트가 뭔가, 그냥 딴 거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생각하면 나한테 그냥 생각만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 그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게 나의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목표가 내가 재밌어? 그러면 회사의 목표도 가는 거지. 나의 어떤 하나의 목표의 선상에 있으니까 재밌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 회사 목표가 살짝 다르더라도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내 인트레스랑 얼라인 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 그런, 남주 씨처럼, 지금 남주 씨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잘 하잖아요. 나의 뭐 어떤 관심사가 이거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나를 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포맷을 잡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날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자기 하나의 또 마케팅이 돼서 회사 내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뭐 질문하신 분들 만약에 뭐 레빗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일단은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레빗 마스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남씨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를 하고, 뭐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나의 방향성은 이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동의를 구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느 순간에 되게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게, 아이 뭐 관심이 있겠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지금과 돌이켜 생각하면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게 남들한테 막 말하기가 좋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하지 못해서 남들한테 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생각 드는 거는, 나도 그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하면 내가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게 나에게 에너지로 돌아오는, 남주 씨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를 또 찾아가지고 하게 되고, 이게 그냥 관성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스템, 그런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한 발을 저길 가려면 일단 발을 뻗어주고 나서 내 몸을 가는 것처럼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 복권이 당첨되려면 복권을 일단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런 식의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희준 친구랑 네. 같이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식사 네. 빨리 추진하. 그래요. 이제 뭐 다른 빨리 네. 해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우리끼리, 지금 다음 주 넘어가고 우리끼리 지금 사이, 제가 네. 우리끼리 사이에서는 웬만한 얘기는 다 어느 정도 자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도 모르는 또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또 우리가 받게 되겠지. 그래요, 그래요. 희준이는 뭐 바로 집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해서 희준이가 이거 한번 봤다 그랬어. 형가요? 희준이한테 얘기해. 희준이 보고 나오라고 얘기해. 오시면 네. 아, 또 그 얼방 아니, 건축과 네, 도시의 아, 되게 그 친구 스페셜리스트 그 친구도 있으신. 어떻게 보면 되게 에너지 넘치게 되게 자기 그 그거대로 잘 하고 있고 그 친구 또 여러 가지 또 조직에서도 잘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누구지? 그 규환형 아 규환형이랑 통화했고 그다음 대권형 같은 경우는 아, 지금도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제 1월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우재형은 답장을 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네, 오픈 디자인 테크놀로지 또 그냥 우리 그냥 하면서 녹음해봐도 뭐 그런 얘기들 다 조금씩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누가 다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남주 씨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않게 그냥 레코드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편집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냥 어딘가 알카이빙을 하는 개념으로 하면 내가 볼 때 뭐 웬만한 그냥 해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퀄리티가 안 좋더라도 뭐 해놓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사람이 관심이 많은데 뭐 그때 다시 그걸 뭐 리에디팅을 하든 뭐라도 할 수도 있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말이 되나? 하여튼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그 멤버들이 있으세요. 디자인이랑 테크놀로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희찬 형도 포함되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약간 그 어떤 아카이브 혹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테크놀로지랑 같이 연관돼서 뭐 글도 쓰고 뭐 프로젝트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 그런 책도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튜토리얼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나 지금은 저 혼자 덩그러니 남고 아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이제 에너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귀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주제들 할 때 그냥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이면 내가 볼 때 웬만한 주제는 다 그분들도 본인들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오히려 되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 인풋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너무 남주 씨가 어깨가 무거워져서 그렇지 저는 맨날 와가지고 떠들기만 하는데 항상 이것저것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진짜 남주 씨 말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든다고 이런 거 좀 요즘에 그런 에디팅 그 AI 에디팅 지금 그렇게 해놔서 이 정도로 지금 그래. 올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더 시간 많이 나오고 진짜 저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쉴 날도 그렇고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씩 작업 계속 하니까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생각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질문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또. 근데 솔직히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제일 심심하긴 하다. 너무. 아, 근데 형은 되게. 3,000보를 흘러가고 딴 얘기하고. 그래서 정확한 타겟을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타겟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은 그거에 생각나서 여러 가지 저변의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막 흥분한 거는 내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사실은 모호해서 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이 많아지고 중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비슷한 거를 저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부딪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뭐 빔이나 디지털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뭐 누군가에게 눈에 가시로 보이는 부분도 여전히 시점상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상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여전히 상놈들이 하는 짓이야. 네, 이 질문하신 분도 남주 씨가 말하는 그 포인트 에너지를 잘 얻으셔서 파이팅. 네, 좀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거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나도 올라가가지고
딱 했는데 완전 뭐내거다엉망막어딘가다이렇게 이거하자고할지도몰라 그럼이제나또형도같이오히려또이제또뭔가를또찾아야지항상뭐이것만은나의일이아니니까사실은뭐크게실망하거나이런건없어요솔직한얘기로나는뭔가이렇게내가하던거이전의것들에대한것들을하면남친말한것처럼어쨌든간에이번기회를통해만약에하게되면이걸통해서내가그다음번에됐을때는내가정말이거를딱누군가에게이건이게장점이게이게단점클리어하게얘기할수있는우리경험이되잖아그렇게보고가야지뭐또어쨌든네질문자그질문감사드리고굉장히장문의질문을주셔가지고어쨌든또희찬이형이렇게과함께또재밌는이야기를그리고나중에뭐다들자꾸미안한마음이들어서인지모르지만전화통화같은걸할수있으면그래요 그나중에모르겠어요지금은좀그런데제가라이브도생각을해보고있는데나중에가능하면그렇게해가지고뭐그래그리고좀더만약에솔직한얘기로또하나는완전더스페시픽한문제를갖다혹시얘기해줄수있으면좀이렇게애둘러설명안하고이파일에서이게안되는데풀어주세요파일을던져뭐그건진짜왜다이나믹 유저글같은것처럼뭐그래서그거시작하면형진짜답안나너무힘들어요그렇게하면끝도없긴하지만끝도없어요힘들어요그냥하여튼그래요뭔가되게그같은말을잘해야돼그렇게하면큰일나요어쨌든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다음에또네봬요안녕